좋습니다. 다 빠졌고요. 준비 완료되어 있으니까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후추는 귀여워 대 데빌스타입니다. 왼쪽이 후추는 귀여워, 오른쪽이 데빌스타입니다. 자, 0대면은 선나서 대결하게 됩니다. 데빌스타의 이스타를 마고 한번 슝 날려줬고요. 지금 나무정령 3명이 데빌스타를 괴롭히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궁들 속속히 나오고 있고요. 자, 악마의 궁 떨어졌습니다. 후추집사 피가, 지금 딸피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 KHT가 잡았는지 후추집사가 쓰러졌고요. 지금 데빌스타 밥을 먹으면서 단단하게 채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슬라임으로 공격하고 데미지를 넣는 KCT, ST 양반 뒤에서 딜을 제법 잘 넣어주고 있지만 지금 데빌스타의 지금 데미지가 좀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ST 양반 군단, 그쪽으로 지금 이스타르 마검이 좀 들어갔고요. 이 비전을 조금 이렇게 잘 깔려져 있지만은 영리하게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공격을 넣어주고 있는 데빌스타입니다. 데빌스타 3명이 살아남았고 고목 변신됐고요. 군단 고목에게 악마의 피사기 넣어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매치 1, 두 번째 경기. 데빌스타냐? 후추는 귀여우냐? 1경기에서 데빌스타가 적경기 승기를 가져갔거든요. 자, 두 번째 경기도 또 이길지 아니면 후추는 귀여워 팀이 이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 별에 마검이 제법 잘 들어가고 있고요. 후추는 귀여워. 군단이 쓰러졌습니다. 군단이 쓰러졌고, 자, 데빌닉스 팀은 아직까지 3명이 살아있고요. 후추는 귀여워 팀의 집사 빼고는 지금 다 쓰러진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데빌스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니면 역전승으로 후추는 귀여워가 4강으로 올라갈지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고 나오는 데빌스타입니다. 자, 비머주. 지금 후추집사도 이스타르 마검을 들었습니다. KHT 중간으로 파고들었다가 살짝 뒤로 빠져주고 있고요. 군단이 혼자만 빠져나와 있고, 별님이 아주 영리하게 지금까지 잘 싸주고 있었거든요. 자, 후추는 귀여워 팀 청룡이 한 명이 쓰러졌어요. 지금 마검이 쭈루룩 나갔고. 자, 지금 마검이 제대로 먹히진 않았습니다. 자, 이니시 걸고 들어가는 KGT, 마무리까지 데빌스타 마지막 세 팀까지 세 번째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준환됐고요. 자, 선두 팀만 준환 들어가게 되면은 매치 2첫 번째 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떴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 채팅 부탁드립니다. 왼쪽은 세바르탕 광전사 그리고 수녀, 오른쪽은 투월방 쓰고 나옵니다. 자, 스파르탄과 수녀 지금 나무를 키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공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 비정각 지금 핑크색 우리 순두부팀 두 명 남았고요. 지금 AZF는 세 명 남았습니다. 마지막 백향가 혼자 남았네요. 백향가 계속 변신 해주고 풀면서 AZF가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둘 다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알파. 그리고 이쪽은 정예, 균열 길드입니다. 사실상 이 3대3의 이 중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각종 스킬들이 순식간에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AZF가 이길지 아니면은 다시 힘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온 순두부가 이길지 여러분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3대2거든요? 3대2입니다. 3대2. 순두부, 이번에도 순두부 팀이, 조금 아쉽게, 먼저 다 3명이, 데스를 했습니다. 순두부 화이팅 떴습니다. 순두부 역전 가자 나왔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AZF 고목도 나오고요. 순두부 살짝 슬라임이 살짝 늦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번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순두부, 이거 보죠. 순두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2대2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순두부 한 명, 소녀의 피가 많이 없어요. 피가, 얼방 터졌고요. 슬라임 빼고 다 데스가 되었습니다. 자, 찌구와 팩이 백향가를, 지금 가두리 치면서 지금 빨리 안 죽이고. 백강가 요거를 노릴 수 있거든요. 요거 이겨버릴 수 있거든요. 백강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변신해서 풀어주고, 변신해서 풀어주고. 하지만, 2대1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AZF. 4강 진출합니다. 저희도 준비 완료.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핵감자냐, 초기 람블랜드냐. 어느 팀이 승기를 먼저 가져갈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스타를 막어. 두 팀 다 들고 있고요. 은유가 들어가서, 막음을 일단은 녹인 것 같습니다. 각 팀의 지금 전쟁이 한바탕 펼쳐졌고요. 지금 핵간자 팀 3명 남았고요. 지금 람블랜드는 2명 남았습니다. 지금 변신해줬고 지금 사다반으로 아니 저기 스파리 갭 부추로 하지만 지금 람볼이 지금 스태미너가 지금 모래시계로 지금 반 정도 요번에 또 채웠어요. 네. 올라갔고 자 지금 요 경기를 어떻게 풀어볼지 갑자기 람볼 어떻게 데미지를 맞았는지 피가 쭉 들어있는 상태 3대2 경기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흥미진진한 경기가 피해를 주고 있고 지금 광년사 음유신이 따라가면서 영탄국으로 지져버렸어요. 늑대의 추억 자 피 채우면서 3대1을 지금 해야 합니다. 자, 핵간자티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핵간자 팀이 다크호스처럼 올라온 팀이거든요. 자, 핵간자의 이스타르 마검 쏙 들어갔고요. 자, 이스타르 마검을 지금 춤추고 있어요. 람볼 갇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요. 파라 지금 람볼이 파라를 1대1을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치를 하고 있는데 람볼 쓰러졌고요.
자, 늑대의 노예 추억. 아, 고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가 달았다는 뜻이죠. 자, 투월방 나왔고요. 핵간자 팀. 아하, 핵간자 팀두 번째 경기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꽤나 연습이 많이 된 그런 팀 같은 이런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감자 지금 걸려 있고요. 자, 지금 늑대 우측하고 람볼이 그 우측 사이드에서 잘 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도 핵간자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준완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 뽀로롬 밀크 맛이냐? 아니, 섬놈이냐? 뭐, 쓰리얼방이군요. 쓰리얼방. 그리고 저 마룬 게이타가 켜지면서 나왔고요. 아님 섬놈도 밥을 살짝 뒤로 이렇게 잘 차려놨고, 자, 원본 핫도그. 자, 밥 먹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아님 섬는 팀. 자, 3명 다 살아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둘다 피를 채워주고 있고, 이니시 걸면서 들어갔습니다. 키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과 키고를, 근데 키고를, 못 넘어뜨렸어요. 이때 해야 되거든요. 어허. 자, 지금 원유 혼자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원유가 한명 잡았고요. 하지만 북에 스태미너가 없습니다. 자, 슬슬. 자, 2대1 상황입니다. 2대1 상황. 북. 나무로. 가만히 서 있는 북. 어떻게 된 거죠? 아, 잠깐, 맞아주면서 스테 어, 어, 다, 다, 어, 아하, 스파르탄 피사기로, 첫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닌 선너. 자, 아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단합을 잘 해서, 이기려고 나오는 뽀로로마 밀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반달이 잘 들어갔나요? 아님 선너. 두 번째 경기까지 승리 가져갑니다. 자, 준완 두 팀. 다 준완이 떠섭니다. 자, 아님 선너. 뽀로로마 밀크 맛.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뽀로로마 밀크 맛이 다시 올라올 것인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멩이로 변신해서 쉬운 이니시 걸면서 앞으로 팍팍 나왔습니다. 자, 얼방. 누구를 봐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쉬운의 피가 많이 달았습니다. 자, 쉬운 넘어졌고요. 쓰러졌습니다. 키고 서리케 있으면서 땅굴 파면서 밑으로 들어왔고, 벨 부기드장 키고. 자, 비전으로 뿅뿅뿅 때려주면서 원유. 자, 원본 핫도그가 쓰러졌어요. 원본 핫도그가 쓰러졌어요. 자, 원유를 북과 블락이 같이 가면서 영탄국으로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자, 2대1 상황. 자, 벨브기드장 키고. 자, 혼자 쓸쓸히 남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지금 비전을 써주면서, 그리고 모래시계를 쓰면서 들어갔다 빠졌다가, 얼려졌습니다. 얼려졌고 키고. 아님 섬너 세 경기를 다 이기면서 4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요번 경기는 여러분들 거의 뭐 이겼다 비겼다 이겼다 비겼다 뭐 이런 경기는 없고요. 그런 경기는 없고 그냥 다 내리다 이겨버리네. 캐릭터를 바꾸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신기하네. 준비 완료 되시면 준비 완료. 오케이. KHT 617.
저와 게임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었던 친구입니다. 예, 마크 때부터 같이 했었던 친구거든요. 좋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티켓! 첫 번째 경기! AJF. 네, 데뷔 스타입니다. 자, 아마, 패기 찌고 나오고요. 돌로 변신해서 휙휙거려주는 KHT. 아, 데빌스타. 밥을 먹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만. 킹이 되었고요. 자, KHT 피가 조금 부족합니다. 쓰러지나요? 쓰러졌어요. 자, 데빌릭스. 혼자 남았습니다. 데빌릭스. 아니군요. 벌이 뒤에 있었군요. 자, 별 쓰러졌어요. 예, 데빌릭스. 세 명이 다 남아있는 AZF입니다. 첫 경기 승리. 경기 시작합니다. 자, 스파르타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니시를 넣고 있는데 너무 빨리 들어간 KHT인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똑같이 쳐맞고 있죠. 자, 데빌릭스가 뒤에 있는 데빌릭스까지 녹으면서 두 번째 판까지 AZF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극복해서 데빌스타가 결승으로 올라갈 것인지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별의 스타를 마검이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KHT 다시 이거 뭐죠? 반달라시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자, 반달라시 굉장히 잘 들어갔고, 이번 대회에서는 한번 경기를 이기면은 엎치락뒤치락이 아닌 그 팀이 지금 다 이긴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번 결승전 티켓도 AZF가 세 경기를 다 이기면서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결승전으로 가는 티켓! 과연 선을 넘는 선넘 팀이냐? 아니, 핵간자 팀이냐? 감자, 감자, 대홍강 감자 너무 맛있어요. 경기 시작합니다. 자, 핵감자 나왔습니다. 음유신 쓰면서 들어갔고요. 핵, 아하, 쓰러졌습니다. 자, 파라도 아닌 선넘에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둘다 지금 다 밥차 아줌마가 있는 팀입니다. 파라 들어갔고. 성담에 날렸지만은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겨울나기 들고 있는 블락 북. 자, 북이 스태미너가 지금 없는 상황. 파라를 묶어놨습니다. 지금 하하 지금 서로 비등비등한 상황. 북은 이러다가 폭망했어요. 갑자기 궁 쓰면서 폭망했고. 핵간자팀 첫 경기 승리합니다. 분위기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다크호스 핵감자가 이길 것인지. 자, 핵감자 팀이 이스타르 마검 잘 써주고 있고요. 파라 지금은 가운데 껴 있습니다. 지금 2대2 상황인데 플라 혼자 남았어요. 아쉽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핵간자 팀이 승리로 가져갑니다. 와, 너무 아깝다.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핵감자가 결승으로 올라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자, 들어가자마자 해벌적 됐고요. 갇혔습니다. 갇혔고, 저 가두는 기술을 핵감자
팀 굉장히 잘 씁니다. 자, 아님 헌넘 아직까지 지금 따로 펼쳐지는 파라. 그래서 다시 뒤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서담에 궁 날렸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데미지가 안 들어갔고요. 자, 블록 다시 들어오는데 아하, 블록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냥 바로 뻗어버렸어요. 아, 이거 너무 이니시 주키를 빨리 들어간 게 아닌가. 자, 지금 두 명 남아있는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로 아하 북까지 쓰러졌습니다. 자, 원본 핫도그. 자, 뒤로 주키로 빠져주면서 3대 1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반달라세 궁으로 핵감자 팀 경기를 이기면서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렛츠고 파리다. 자, 비전이 나왔습니다. 북 슉슉 들어가면서 스타레타네 궁. 자, 지금 플럭이 묶어놨어요. 와, 이거 KHT 물음표 띄우고 있는데 지금 별이 지금 휘휘거리면서 아님 섬놈들이 경기를 정말 잘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캐릭터 조합 그리고 센스, 아하, 아님 섬놈 세 경기 다 이기면서 3위 축하드립니다. 준비 완료 되셨으면 준비 완료 해주세요. 아, 준환 쳐졌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누구가 이길까? 자, 찌구. 아, 제 핵감자. 아, 찌구 지금 녹였어요. 지금 3대 2가 되었습니다. 자, 광전사, 아까처럼 광전사가 먼저 녹았고요. 지금 아만이 열심히 방패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아, 근데 아만의 스태미너가 좀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수녀님이 바로 피 금방 채워버리죠. 자, 이스타르 마고음을 쫙쫙 쓰면서 핵, 파라, 반달라, 이스타르 마검, 고목나무 변신했습니다. 자, 이스타르 마검으로 핵간자 팀 갑자기 다크호스로 오르면서 1위까지 올라가는 핵간자 팀입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뭐야? 벌써 영상을 다 본 거야? 혹시 왕 스킵한 건 아니겠지? 그럼 이 영상도 꼭 다 보고 가. 레바.